안녕하세요. 드론 레전드 실기시험 함께하는 신덕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이게 안전문자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꺼내도 그 안에 또 안전문자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양해를 부탁합니다. 교재는 시중에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려운 말이죠. 기체의 움직임 중 조작을 해야 할 상황의 첫 움직임을 초동이라고 하죠. 자세 모드에서 어떤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기체가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 이 순간을 빨리 발견하는 사람과 늦게 발견하는 사람 차이는 확실히 다르다. 조종자는 눈으로 기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스틱을 이용하여 멀티콥터를 조종한다. 우리 그 자동차 할때 페달 밟는 거 똑같아요. 가스나 브레이크나 스틱의 그 클러치나 피아노나 뭐 키보드나 컴퓨터 워드나 다 숙면이에요. 자, 척풍비행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착륙장에 접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와, 정말 힘들죠. 마음대로 안 가요, 이게. 발량수정. 스틱을 놓지만 경우에 따라서 오른쪽이나 뒤쪽 어느 방향으로 기체를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되겠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시선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중 가서 살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많이 계실 텐데 이것저것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S007S 신덕식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 가지 재생 능력이 있는데 드론은 꼭 보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